제가 이번 주에는 어디 가냐면은 제주도 갑니다. 친구들하고 거기 시간이 맞아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계획을 하나도 못 짰어요. 친구가 계획을 짜지 말라고. 제주도는 금방 도착하네. 제주도는 금방 도착해. 근데 진짜 빨리 온다. 한 시간도 안 걸렸잖아.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 이게 진짜 빨리 오니까 좋네. 이제 렌트카 타러 가요. 폴스타 2 빌렸는데 제가 사고 싶은 차라 한번 렌트를 해봤습니다. F존에서 요새는 그냥 셀프로 하네. 이거지? 예스. 멋있다. 오. 아. 오. 다음에. 오. 아. 신식. 갬성이 여기 딱 있다고. 와, 위가 지린다. 여기. 우와. 별 보이지. 와. 전기 얼굴. 전기 좋아? 좋아요. 차가 좋네. 오, 이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차. 테슬라를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다. 근데 난 아이오닉보다는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나는. 난 아이오닉이 좀 더 넓은 것 같아. 뒤에는 상건이가 앉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지금. 아, 나 지금 뒤에. 아니, 아니, 아무도 안 했어. 나 뒤로 더 밀을 건데, 지금? 너무 좁은데, 그러면? 좁다고? 어 뭐야 진짜 좁네. 존나 좁아 여기 되게. 아 그래? 이렇게. 레그룸이 좀 작네. 약간 뒷좌석을 배려하지 않은 차야. 해봐 일단 해봐. 일단 네 느낌대로 해봐. 어디 있어? 너무 좁아. 너무 좁으면 얘기할게. 아, 요 정도만 할게. 걸려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서 다 찾기 바빠 지금. 이거 아니겠지? 아니야 차량 전원 끄기 이미 걸려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본데? 어 이미 걸려있네. 아 걸려있었구나 지금. 이미 시동이 아. 다 걸려있네. 근데 요거는 조절하시고. 왜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씨. 움직이질 않는데?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는 혹시 이용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케이스요? 112네? 너 잡아갈래? 우진해장국이 그렇게 맛있대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있어. 아 그 정도야? 몇 번째? 그래요? 셋으로 좀 먹었어. 아 진짜? 에어레스 때 많이 먹었어. 제주살이 했던 친구라서. 네. 믿고 먹는 마음의 고야. 영혼의 고야. 대기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112번. 아 드디어 들어간다. 야, 우리 얼마나 기다렸어? 한 시간 안 기다렸어. 한 시간 안 기다렸어? 금방 들어갔네. 112번이요. 선생님이세요? 네. 나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메뉴 정해져 있는 거야? 어 그냥 누가 뭐라 그래?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 기다려. 아 제주도 보면 얼마나 기다려.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 서울에 있으면 그런 거 날짜 없지.
먹고 나왔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기다리는 게 좀 힘들긴 하다. 제주도 찾기로 좋은 것 같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을 것 같진 않아. 사실 나. 왜 어디가? 계산해. 계산하고 있어. 아 했어? 어. 다들 카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계좌이체로. 어우 좁아. 여기에도 이런 게 있고 위에도 이런 게 있고 감성이 좋아. 그리고 콘솔 박스가 엄청 높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어우 가슴 뻥 뚫린다. 바다 보니까. 저 바다야? 울트라 마린이라는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션뷰가 좋아요. 이 뷰가 진짜 좋다. 이 뷰 맛집이네 진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없어서 좋다. 커피 값은 비싸요. 6,300원, 6,800원. 간지러워 죽겠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장님이 잘생겼어. 잘생겼지. 사장이 몸도 좋고 잘생겼어. 네. 여자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어, 잘생겼다. 네. 뭐야 이거? 이게 대표 커피. 이거는 내 거. 지 혼자 처먹으려고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먹고. 아까 당근 케이크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 상대 별로 없어. 상대 아니지. 어, 나 이게 마음 센데요? 두 종류야? 그래서 겹쳐서 먹는 거 아니야? 유형이 옆에? 임신한 사랑꾼. 와이프를 위해 사랑꾼. 와이프가 먹고 싶다는 걸 찾고 있는 사랑꾼. 너무 좋아. 여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무계획이라서 할 게 없어요. 이제 어디 가니 우리? 아 우리 이제 이제 차에서 낮잠 잤대. 이게 무슨 여행이야. 제주도 와서 낮잠 자고 있어. 아 이게 여행이야. 체크인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 근처 가서 차 세워놓고 낮잠 자도록 하겠습니다. 첫 차여가지고 다들 피곤해요. 나도 개 피곤해 보이는데? 트렁크 닫아줘. 거기서? 어 내가 닫을게. 내가 닫을 수 있어. 내가 닫을게. 어 저거 지른다 이거. 지린다. 오 존난다. 이거 있다. 버스. 어 존나 편해. 얘들아 근데 이어폰 끼잖아. 왜? 지금? 코골면 어떻게 나? 지금 체크인 시간이 남아서 근처에 이제 엔트로사이트 제주점을 갔습니다. 여기서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더 하고. 카페 안에 풀숲이 있네. 세전 다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는데 되게 꾸덕하다. 후광. 숙소에다가 주차해놓고 택시 잡고 고기 먹으러 가요. 술 마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마스크 써야 돼. 고깃집으로 갑니다. 부타카세라고 하네. 부타카세라. 지금은 아직 8분 남았어. 기다려야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뜨겁다 근데 여기. 오, 여기서 우물 먹는 거. 여기다 맥주 한 잔 마시고. 에피타이저? 사람 취향했다. 뷰에 맞게. 뷰? 그리고 처음 내부로 가야 돼. 어, 나도. 이거 불?
드셔도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 많이 디저트까지 나와요. 아, 잘 먹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두 번째 먹어도 진짜 맛있다. 가격이 얼마지? 가격이 싸진 않은데 그래도 제주도 와서 기분 내릴 겸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방문했는데 되게 만족했어요. 첫 번째 방문한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땠어? 어땠냐고. 아니 무슨 한 한마디만 통 싸고요. 맛있었어? 예. 오케이. 처음 먹은 친구도 맛있게 먹었대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제 숙소 들어가서 쉴 거예요. 저희는 이게 좀 휴식을 취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빡세게 짜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왔으면 오지게 빡셌을 텐데. 또 이 피들이 짜지 말래. 아, 넌 제인데. 네.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 하지 마. 가슴 따뜻한 남자.